국내 제과업계가 해외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내수 시장의 축소, 소비 위축 등에 따라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전략인데요. 특히 시장 경쟁력이 높은 곳으로 꼽히는 중국, 인도, 미국 등 시장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혜연 기자입니다. 국내 제과업계가 해외 시장으로 적극적인 판로 개척에 나서고 있습니다. 내수 시장이 축소되고 해외에서의 제과 시장이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 조사기관 리서치앤마켓에 따르면 글로벌 제과 시장은 오는 2028년 약 313조 원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지난 2022년 약 253조 원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24%가량 성장하는 겁니다. 제과업계 빅3로 불리는 롯데웰푸드와 오리온, 크라운해태 등은 해외 매출 비중을 더욱 늘려나간다는 계획. 롯데웰푸드는 지난해 기록한 해외 매출 비중 24.5%에서 향후 35% 이상으로 확대하고 수익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이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대표 제품인 초콜릿 막대 과자 빼빼로를 앞세웠습니다. 올해 상반기 빼빼로 수출액은 약 32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가량 오르면서 처음으로 수출액이 국내 매출액 315억 원을 뛰어넘었습니다. 롯데웰푸드는 2035년까지 빼빼로를 글로벌 톱10 브랜드로 키우고 매출 1조 원의 글로벌 메가 브랜드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뉴욕 타임스퀘어에 뉴진스가 한국의 대표적인 기념일 문화인 빼빼로 데이를 소개하는 5개 광고를 선보이는 등 다양한 마케팅을 통해 한국의 대표 과자 브랜드인 빼빼로를 육성할 수 있습니다. 오리온은 중국을 넘어 인도, 미국 등 새로운 시장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국 매출은 6,022억 원에 달하는 등 중국 시장을 기반으로 성장을 이어온 오리온은 지난 7월 추가로 200억 원을 들여 현지 생산 공장을 증설했습니다. 탄탄한 내수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이뤄온 크라운해태는 지난해 약 7%의 해외 매출 비중을 기록해 제과 빅3 중 가장 낮은 상황. 지난 4월 충남 아산에 새로운 스낵 공장을 완공하고 주요 제품의 물류 경쟁력을 키워 중국과 동남아 시장 등 해외 수출에 주력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K푸드 바람을 타고 제과업체들의 글로벌 시장 확대 전략이 성공할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연입니다.